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며 일주일 전보다 두 배 늘어나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독려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425명입니다.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 2만 명을 넘긴 후 9일 4만 명, 16일 9만 명, 18일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이달 말에는 하루 20만여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2명이 늘어 512명, 사망자는 99명이 증가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4만 명 가까이 늘면서 52만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3차 접종 후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18%인데 3차 접종자의 경우 0.08%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 독감의 치명률 0.05%에서 0.1%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한 분들에게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거의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미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의 최대 7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5살에서 11살 소아용 백신 접종 계획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폭증이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장기적 관점으로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재상 기자입니다.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까지 2년간 누적된 확진자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 명이 최근 15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 계절 독감에 비해서는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오미크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의 의료 역량을 집중해 위중증과 사망자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이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한 차례 대규모 유행을 거칠 경우 백신으로 면역이 생긴 이들과 더해 자연 면역자들이 크게 늘면서 확산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일찍 대유행이 지나간 미국과 독일의 경우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대해선 유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지켜보면서 적용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이 큰 만큼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 현장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